하다가 안 죽겠지. 너 입 입 좀 떼라.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내가 가르쳐줄게 리듬 타는 법 드럼 시키다 사르고 이어가는 법 몰라 내 랩을 따라하면 너의 혀에 지나지 여기 노래 주인 알지 띠기리의 너클 더 꼽게 하는 쇼타임 너의 파리 이거잖아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이거잖아 안녕하세요 최불암입니다 아, 여기 전부 다 다 팬 아, 자유를 되게 기대하네. 아니다, 아니다. 너무 부담되네. 쭉 듣고 연습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네. 여기. 내 줄이 내 시티는 애들보다 더 했더니 너무 나잖아 했더니 날 자꾸 깨우는 한해 이미 바쁜 환해 목은 꺾여 3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3번이요? 4번이요. 어깨 무대 부분 저기 객수 다 꺾어 도령 내 몸이 되는 높아미 흔들던 어차피 못 느끼는 저기 조밥 같은 래퍼들 이거 뭐, 뮤직비디오 되냐? 아, 나. 아, 오랜만에 진짜. 아, 진짜 너무. 아, 진짜로. 니네의 첫 솔로 노래를 내가 엔지니어 해줬던 거 알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얘가 2002 대한민국에 아, 있는 얘 첫 솔로곡 있었거든. 네. 얘가 처음 네. MBC로 찍어갖고 만들고 막. 그 노래를 내가 레코딩 해줬잖아. 아, 그죠? 목사님 누구면 되는데? 아주 짜졌어. 트렌드가 또. 아니야, 일로 와. 아, 저 따로. 아니. 트렌드가 또 짜졌어. 하나, 둘, 셋. 아, 또. 조심해, 형. 너무 바빠, CEO라. 아니야. 하여튼 뭐 필요한 거 있어 얘기하고 네. 내 비트는 나 진짜로 보내. 아, 진짜 형 보내주세요. 정말 좋게. 별로 내기. 아, 아무도 좀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하니까 정말 좀 재밌네요, 진짜.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또 실력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노래 딱 들어보고 와, 요즘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비트도 그렇고 랩 실력도 그렇고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실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친구들,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열심히 잘한 만큼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내 생각엔 여자가 짱이야. 당연하지, 여자 짱이야. 이길 수가 없어.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 여자는 다 맞춰. 점쟁이야, 점쟁이. 점쟁이 문화. Yeah. 내가 주먹을 내려 하면 넌 보자기를 let go. 네가 다른 사람을 봐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네, 곡도 설명해드리고 뭐 질문하는 시간도 받고 이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이번 앨범 365 만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들을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편견 없이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랑 둘이 있으면 둘만 있으면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 같은 게 들어 넌 나를 보고 난 너를 보고 서로 쳐다보는 이 기분에 취해버렸어 네 피부가 내 살 같아 살짝 닿을 때 나도 모르게 온 신경에 그런 경우인데 이제 같이 운전하고 지쳐서 프로젝트도 하고 2시간 정도 됐어 제작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 정평이고요 제 솔로 앨범 드디어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예. 전체적인 뮤직비디오 컨셉은 약간 시상식 컨셉이라 그래서 이렇게 차를 입었습니다. 차를 입고 이제 뒤늦게 애프터 파티를 즐기는 상황을 지금 찍고 있어요. 뮤직비디오 출연진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첫째로 저랑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른 디미너랑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미너를 비롯한 디미너의 크루 친구들, 바이브 크루, 그리고 크로스아츠 크루, 되게 많은 멋진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이 와줬고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제 솔로 앨범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이게 되어서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린 만큼 나오시면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신 있는 앨범이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브랜뉴뮤직의 첫 프로젝트 정말 대박나길 바라고요.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제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음원 파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박 날 거예요. 파이팅! 정한이 파이팅! 팬토 파이팅! 이분은 외부인이에요. 잠시만요. 원래 저 기억 공간에 조용 빌처럼 현재 시각 3시 37분입니다. 안 지쳐요? 지치긴 하는데 스태프분들이 더 고생하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고요 약 24시간 동안 깨어있었어요. 네, 한 번만 드릴게요.